나의 생각이 나를 다스린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은 인생의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따라서 그 모습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담고 사는 그릇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생각의 근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깨어나면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 달라지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는 인간을 집을 짓는 건축가에 비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간이라는 벽돌을 가지고 날마다 인생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튼튼한 집을 짓고 다른 사람은 빈 집을 짓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바로 생각한 차이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집도 살아가는 모습도 따라 그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이 나의 일생을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면 나의 삶은 결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런 이에서 난다.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내 인생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내가 또한 펴고 십자가를 힘차게 끌어안아야 돼요. 내가 십자가 안에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장면 연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하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꿇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걸머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중보험, 그 보험을 십자에서 끌어 안으면 하나님의 역사,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살피고 우리는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가 무한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여러분 생각을 집중적으로 하면 그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왔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에서 로마 황제들이 예수를 죽이는 자에게는 굉장한 상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생각하자 성경에 보면 마귀가 생각을 유다 속에 집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같이 아무 일이 없는데 그 생각에 예수를 죽을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속에 생각이 그러하니 실제 행동으로 예수님을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있으면 그 생각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되어요. 동남아 일대에 나가보면 목사님들과 교회 중심적인 인물이 나하고 악수를 하면 두 말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목사요. 아, 왜 그렇게 말을 하냐 하니까 당신이 우리 가운데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법을 가르쳐 줄 때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을 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말을 자꾸 하라고 그랬어.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조용기의 가르침이다. 그래야 전부 우리는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동양 일대에 나가면 어느 곳에 가나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볼만합니다. 이번에도 싱가포르에 가서 만 명 들어오는 시설이지만 다 수용할 수 없어서 땅 위에 앉아서
TV 면을 바라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도에서 대표들이 와서 여러분 6만 명 모인 곳을 장소를 어레인지 할 테니까 와달라. 한 사람은 100만 명을 모은 장소를 준비할 테니까 와달라. 그런데 가고 안 가고가 내 생각에 달렸습니다. 내가 생각에 이제 나이도 늙고 힘이 들어서 못 간다고 생각하면 못 가는 겁니다. 아무리 오라고 해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못 오라고 하고 방해를 해도 내 마음속에 조용히 하면 된다. 가보자. 생각을 간다고 하면 그강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텔레비 볼 때 직접 가서 스위치를 손으로 누르고 돌리고 하는 촌놈들은 없습니다. 멀찌감치 앉아서 꺼졌다가 켜졌다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장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걸 조정하는 것은 희한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처럼 우주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처럼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다스리는 기구가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주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 기구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계속해서 사인을 주면 그것이 주변에 나가서 우리 생각을 따라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나는 한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공한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주변이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자기 인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환경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의 방향을 갖고 산다는 것은 아직 성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학사도 못 되고 박사도 못 되고 천재적인 지혜 예수님의 일두 제자처럼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촌놈 뒤따라지지 않거든. 고기잡이 또 그 당시에 사람들 눈물을 많이 흘리던 세금쟁이 노동자 어느 한 사람 하버드 대학 졸업 서울대학 졸업 그런 증명서 없었습니다.
그런 생편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택해서 거지 대장이 되어서 걸어가면 열두 거지들이 줄줄 따라서 아주 기가 막힌 무리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같이 있지 않겠다. 이제 가야 되네. 내가 천국으로 먼저 가마. 그, 아유, 주님, 주님 하면 누가 우리에게 밥을 줍니까? 옷을 줍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걱정 마라. 내가 보혜사를 또 보내줄 테니까. 아유, 보혜사 싫습니다. 우리와 같이 계십시오. 지금은 모르나, 장차는 알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떠나자 주변에 있는 예수님이 제자라는 놈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옛 직업으로 돌아가자. 일주일도 안 돼서 베드로는 고기잡이로 돌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구를 뒤에 흔드는 기독교를 세웠을까요? 주님께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제자로 삼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꿈을 꿀 수 있는 자를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그 바보 집단 같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꿈을 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뒤를 돌아보며 사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오늘을 바라보고 울고 웃고 하는 사람은 별로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 왜냐하면 생각은 꿈속에서 끊임없이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젊은에게는 환상을 늙은에게는 꿈을 주니 그 꿈의 환상과 더불어 내일을 생각하니 내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일이 끊임없이 오늘로 다가오는 것이니까 성공한 내일을 오늘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 가족들이라도 서로 모여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가족은 가족 중에도 성공하고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한 가족이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달래서 마음속에 천국의 생각을 갖도록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12시쯤 되어서 시장하신지라
사마리아의 변두리에 있는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제 아들은 음식을 사기 위해서 시내로 들어가고 그 우물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기이합니다. 왜냐하면 12시에 물길러 나온 사마리아인이 없습니다. 물은 아침이나 저녁에 길러지 12시에 물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사람이 싫어서 사람 만나지 않기 위해서 12시에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여자 보고 여자여 내게도 물 한 바가지만 주십시오.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개 취급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보고 대화를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가 물을 좀 달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당신이 오히려 물 좀 달라고 했어요. 내가 끝없이 넘쳐나는 생수를 줬을 것이다. 점점 우습게 말을 하네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분은 누구기에 감히 생수를 나에게 주겠다고 합니까? 이 물은 깊고 우리 조상 야곱이 자식들과 짐승들을 이 물을 마셨는데 당신은 손에 두레박도 없이 이 물을 벗어 나에게 주겠다니요. 예수님께서 이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럼 그 물을 내게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만히 쳐다보고서 신랑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럼 내가 이 물을 주겠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았어.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야. 남편이 없는 거 사실이야. 다섯 남편을 순서적으로 내보내고 지금 데리고 산 분은 여섯 번째인데 당신 남편이 아니요. 여자가 와유 웃음네. 어떻게 내 생애를 그렇게 환히 들여다봅니까? 이제 보니까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군요. 예, 유대인들은 예배드리는 데가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에 있지 않다고 말했네.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유대 베들레헴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 매여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어. 그러니까 더 이야기를 길게 하겠지만 둘이 이야기를 하도록 내버려 놓고 나는 짧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데가 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 종교적인 어려운 문제는 알 수가 없어 메시아가 오면 이것을 알게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요. 여자가 깜짝 놀라고 내가 메시아하고 대화를 했다.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마리아 동리로 들어가서 사람들 보고 날 보라,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나의 생애를 환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여기 왔는데 이분이 메시아인가 틀림없습니다. 그래가 예수님을 무리들이 떼지어 나와서 모시고 시내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 굉장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버드나 동경대학이나 우리 서울대학의 출신들을 데리고 와야 사마리아가 변화시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평범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꿈을 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번은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큰 부흥을 일으킨 곳입니다. 꿈을 꾸게 꾸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엄청나게 힘이 있는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꿈을 꾸면 꿈에는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시합해서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하고 손을 같이 잡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꿈을 꾸면 믿음을 주시고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변화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라는 것은 영원한 기쁨도 되고 즐거움도 되고 희망도 되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변화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온통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새로운 분이 대통령이 되시고 우리를 돌봐주고 다스리는 자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 될 수 있는 생각을 넣어주면 한국 대반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둘러진치고 역사하기 때문에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가는 그 힘이 안 보이는 것 그 같은 힘이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유명한 컨설턴트인 데일 카네기는 평생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생각에 지니는 중요성입니다. 생각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므로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면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컨설턴트입니다. 데일 카네기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얼마나 도와주었다. 여러분의 생활이 고달프고 괴로웠다. 그런 건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상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을 쳐다보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부모는 도울 힘이 없어도 하늘나라 부모는 도울 힘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부모는 생각하는 사람 따라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해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들겠다는 생각하고 꿈꾼 당사자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학습이나 지식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야로 기도하면서 생각 속에 그 큰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꿈꾸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살았는데 이 일을 이룬 것은 아버지께서 꿈꾸고 생각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저를 보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교회가 유명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명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 손에 있는 버튼을 이영훈 목사에게 전해주라. 그는 지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 크게 이루어서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려고 작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이영훈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주 즐거운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고통을 다 내려놓아야 돼. 생각이 바꾸어지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만듭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나 불신앙과 같은 생각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러한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십자가에 복종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서 일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함과 같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인 선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신령한 생각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육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면 신령한 생각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 마음에 신뢰한 생각이 확고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인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하십시오. 성령님, 저와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손 벌리고 나가서 십자가를 끌어 안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껴안으면 병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난한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를 깨닫으면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므로 그 십자가 속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의 역사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러므로 바라보고 기도로서 깨닫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으십시오. 내가 십자가 안에, 십자가 내 안에 돌아서 사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끌어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 대속의 사역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믿음이 달라져야 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하며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생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되고 꿈을 꾸어야 되고 믿음을 품어야 되고 입술로 긍정적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포용 속에서 환경이 달라지고 여러분 창조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주문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타락했거나 처음 믿을 사람은 오늘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예수 십자가 밑에 나가서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고 맙니다. 처음 예수 믿기만 사면 타락했다 돌아오기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를 따라 해주십시오. 사랑하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습니다. 천국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병든 사람은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제가 채찍의 마지막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병자라는 생각이 아니라 채찍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병의 대가를 다 청산했으니까
문제 어려움을 가진 사람은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내려놓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꿈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승리의 선포를 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게 되는 원수 귀신을 입으로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 거룩하신 이름과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무에서 유로, 실패에서 승리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생각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너희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천한 귀신아 물러가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슬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벗어나와 믿고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일 뿐 아니라 천국 사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살고 천국인으로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인처럼 살게 도와주시옵기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성도들을 가슴속에 끌어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